은영 씨 얘기를 좀 들어보죠. 결혼을 네. 전제로 만나고 그래요. 그래. 네. 아직도 저 확실히 저 결혼할 이렇게 약속은 한 건 아니에요? 아니 저 결혼하고 싶은데 그냥 말은 쑥스러워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아예 오빠랑 안 해 막 그냥 이러는데 네. 저, 아니, 제가 울부짖고 뭐 결혼을 하기 때문에 뭐에 뭐가 신이 생겨요? 아, 제가 어감이 그렇죠. 아니 어떤 면이 매력 있나요 이거죠 그러니까. 아 그거네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뭘 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예 해야겠다는 그 확신이 들어요. 인양반이 어디가 진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딱 보면 근데 모르겠어요. 원래 몸이 되게 다부지고 근육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개그를 시작하면서 20kg가 쪘어요. 6인데 유도학과를 나와가지고 근육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 그런 리더십 뭐 이런 거 눈빛이 너무 떨망떨망하고 뭐 이런 모습이 너무 여자 같아요. 그래서 저를 굶기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강재준 씨가 결혼하면 어떤 남자가 될 거예요? 딱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자일 것 같아요. 싫어. 그 드라마에서 싫어. 보면 남자들 뒷짐지고 앞에 싫어. 걸어가고 여자들 이렇게 보따리 들고 아 여보 갈게요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딱 그 스타일이에요. 명동에서 항상 이렇게 걸어 빨리 와 그러면 제가 걸음이 느려가지고 따라가고. 그래서 다리도 훨씬 다리 길어. 다리 그냥 두 번 먹어도 금방 따라가요. 또 만약 자기야 이 프로그램에서 치냐면 이제 최양락 선배님.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인생 사업 자체도 멘토네요 그냥. 아니 내가 보기에 그렇게 좀 그런 것 같지 난 따뜻한 남자예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최양아 씨. 정도 많고 따뜻한 저기요 있고, 결혼하는 거 좀 더 생각해봐요. 눈물도 많고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고, 결혼하지 말아요. 시간 많으니까 애 엄마 입장에서 한 1년 더 생각해봐요. 아니 오디오를 도미 덮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야, 새로운 토크인데 이거? 아니, 본인은 못 쓰게 덮어버리네, 그냥. 본인은 정도 많고, 땀도 많고, 뭐가 많다고요? 어? 눈물도 많고. 네. 상대방 입장 생각하는. 3단이에요, 3단. 거짓말이야. 제주도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래요? 오늘 나와서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예,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보니까 아, 이렇게 별게 없구나. 그죠, 아주 친근하죠? 예, 굉장히. 예. 그냥 형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적반하장인데 지내보니까 뭐 어떤 면에서 또 이렇게 적반하장 같은 거 느껴요 많이? 저희가 진짜 만남 자체가 적반하장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제가 키도 더 크고 얼굴도 솔직히 더 낮잖아요. 훨씬 예뻐. 네. 진짜 삼낮잖아. 저쪽은 저한테 되게 화가 나셨는데 좀 낮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고 후배였거든요. 진짜? 그래서 먼저 좋아했는데 자꾸 왜? 튕기는 거예요. 어이없어. 은영 씨가 먼저 좋아했어요? 먼저 좋아했어. 내가 제가 먼저 좋아했어. 왜요? 왜요? 정말 못 살아. 아니 오빠가 근육이 되게 많았던 시절에 아 그 시절에 쩔쩔해도 입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네. 치골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몸이 너무 많았어요. 치골이 진짜로 이만큼 파여 있었어요. 진짜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접근한 거예요? 네. 접근, 얼굴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치골만 보고. 아무튼 그런 모습이 너무 반해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문자도 그냥 단답형으로 아 네. 아 그렇습니까? 아 오빠 뭐 하세요? 이러면은 여자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 뭐뭐 합니다. 아이디어 짭니다. 무모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보고 더 땡기겠다. 그래서 제가 인사 오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인사해도 제가 밝은 편이 아니라서 되게 준비를 하고 오빠 안녕하세요 이러면 아 예 이러면서 막 도망 가고 되게 사람 민망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선배지만 네네. 좋아한다는 거 느낌을 우리 알잖아요 남자로서. 네. 뭘 알아요 몇 번이나 보이셨어요. 본인이 들이대는 사람이 괜찮아요 우리도. 그래요? 네. 나름 그런 거 느낄 때 약간 어땠어요 좀? 어려웠어요? 사실 제가 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업도 막 해보고 예 그리고 회사 다녀보고 막 실패하고 막 이러다가 개그맨 시험을 한번 봤는데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이 돼서 네. 이 길에 이렇게 들어서게 됐는데요. 그래서 정말 여자 만나지 말고 개그 성공할 때까지 하고 싶다. 더욱더 제가 예 선배님 예 선배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인사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강재준 씨가 이게 선을 긋는 걸 느끼니까 네네네. 진짜 너무 서운했어요.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흘렀는데 어느 날 방송국에 쪼그려서 앉아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지? 체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편의점 뛰어가가지고 바늘이랑 실 사다가 따줬어요. 소화제를 사온 게 아니라. 네, 그냥. 좀 빗나가네. 제가 좀 잘 따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따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민간요법으로 그냥. 네. 그러면 제가 따드릴게 하는데 아니에요. 막 거부하는데 힘으로. 제가 힘이 또 세니까 이래가지고 따줬는데 갑자기 다음날 왔는데 이러더니 갑자기 이래요 저한테. 네. 아, 그 손 따고 나서 약간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육이 또 보였어요. 이렇게 손을 따주는 내용이. 또 근육이 아픈 나중에. 아니 근데 그 오빠 너무 다정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 딱 보여지니까. 네. 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막 모른 척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몰라줘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 오빠가 날 싫어하나 보다 하는 생각에 좀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후배니까.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네. 본인도 힘들었죠? 네,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빠 욕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 오빠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게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되게 자기 좋아하게 만들어놓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어느 날 한번 친해져서 술을 마셨는데 닭발을 먹고 나서 저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가로등이 딱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집 앞에. 은은하다. 잘 도와주네. 그래서 뽀뽀를 했어요. 아~ 안 사귀었는데? 네, 안 사귀었는데. 어떻게 문슬김에? 제가 네, 먼저 했는데 은영이가 제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당황했어요, 굉장히. 재현해보면 안 돼요, 그래, 재현해보세요. 재현해보시죠. 재현한 번. 경나네 오늘. 우리가 오늘 닭발 먹고 약간 취한 거예요. 나 이런 거 좋아. 신발 신고. 네, 지금. 오빠 오늘 닭발 되게 맛있었어요. 닭발 카메라 보고. 저도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가로등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로등. 네, 지금 텀 붙인다. 잠깐만요. 뽀뽀를 하고 저는 아싸 그냥 사귀는 거다. 이거 사귀는 거다. 그러고 그랬는데. 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사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다음날 안면 물수할 수도 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다. 확인 그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 우리 1일 맞죠? 이렇게 1일 귀엽다. 네. 귀여워. 아, 오늘부터 사귀기로 한 거 맞죠? 이거죠? 네, 오늘 1일 맞죠? 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 30분 동안 제가 외출 보고 또 안 갈아입고 계속 진짜 땀을 흘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뽀뽀까지 했는데 가로등에서 뽀뽀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오빠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오빠가 진짜 사이코패스 같고 약간 미용했지.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30분 후에 문자가 왔어요. 뭐래요? 키키키키키 한 천 개가 왔어요. 와 무서워. 그렇겠죠? 이렇게. 그렇겠죠? 네. 동의하는 거. 만약에 안 물어봤으면은 마치 안 사귀었다는 듯이. 내가 널 사귀어준다. 30분 동안 그만한 거예요? 네. 얼마나 생각했을까? 네. 두 단계 선배가 선배를 가지고 한 4년 더 선배를 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아, 나이는 위지만. 예. 네, 그때도 어려웠는데 지금 또 어려워지려고 분위기가 돼. 계속해서 저 오서훈 씨 얘기를 좀 들어보죠. 우리 현진영 씨가 매일매일이 적반하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적반하장 연속이에요.